이런 풍경 좋은 데서 없어,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지만 저는 네. 이런 풍경 좋은 데서 저렇게 일폭 터진 것도 굉장히 복이라고 또 생각해요. 일만 나죠. 맞습니다. 일만 나죠. 네. 저 한마디 하는데 저는 진짜 저 진짜 지난주에 복숭아 좋아했잖아요. 네. 팔도박스 플러스 하면서 모든 어떤 식재료, 특산품 좋아하지만 관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관자 진짜 네. 좋아해요. 관자. 나는 왕자, 관자. 나도 맞잖아. 사장님. 예, 드세요. 예. 예. 맞는 관자 주세요. 오늘은 참자. 예, 오늘 관자. 그 관자의 본연의 맛을 느껴보기 위해 네. 관자의 본연의 맛을 부위 먼저. 부위 먼저. 일단 하나만 먹으면 너무 네. 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좀 이렇게 세 장. 그렇죠. 세 점. 한 번 쓰다 다시 먹을 것 같아서. 아우. 오, 부드러운 맛 보다. 하나도 안 찍히고 부들부들해. 어디 가냐, 고무 씹는 맛이잖아. 우와. 난 좋을 거야. 네? 가지 씹어. 어머! 어머. 아, 침맛 나잖아. 너무 부드럽죠? 가지 씹어. 가지 씹어. 아, 뭐야, 침맛 나잖아. 대단하다. 와, 진짜. 야, 우리가 웬만해서 먹어봐. 먹는데 우리가 물어봐. 예예. 부드러워. 딱 이빨로 딱 베어진다? 그 이빨로 끈지 그럼 뭐 저걸로 끊어? 달걀이 육즙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맞아 맞아. 어. 근데 입으로 딱 씹잖아요. 그러면은 야 국물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색깔 봐. 이거 미역국 맞아? 그러니까. 이거 와. 미역국 색깔 뭐 색깔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나 오늘 데 아니 미역국 색깔이 미역국 거예요. 오. 와 진짜 맛있죠? 나는 이거 나 소고기 넣은 것 같은 게 뭐냐면 이게 관자가 식감이 딱 소고기 식감이야. 근데 구수한 것도 이것도 약간 굴러온 것 같은 또 그런 국물의 시원함은 있고 야 스파게티 먹어보겠습니다. 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스파게티 먹어보겠습니다. 안 돼! 나 파스타 너무 좋아해. 안 돼! 나 파스타 너무 좋아해. 한 번 먹게 해줘 제발. 제발 한 입만. 광희야! 광희야! 한 번 먹게 해줘. 광희야. 아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아 이거 그릇 들고 오신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아, 사랑해. 아 너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사랑해 나는 성기증 날 것 같아. 어, 아 그러니까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기.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 기회를 준다, 오, 준다고요? 네. 야 오픈 해야 돼. 자! 아, 얼굴 가까이 좀 와. 아, 코스파라고 얘기하지 마. 내 코스파라고 안 되지 마. 아니, 이거 저 손 쓰지 마. 우리 손 쓰지 마. 어우, 뭐야. 황공이 빨라. 오, 끝났어, 끝났어. 오, 끝났어. 4, 3, 2, 1, 그만! 맛있어! 야, 야, 너 관자 먹어라, 안 먹어라. 감독님, 감독님. 미역국에 있는 관자도. 우와! 진짜!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럽죠? 와, 여기 제작비 얼마 내면 돼? 어, 내가 아예 제작하게. 요번에 아예 안 되겠다. 진짜 너무 맛있어. 야 빨리 먹고 와. 나 안 갔는데. 안 와도 돼? 약한 통으로 진짜 열심히 씹는다. 어? 자 우리 사장님 예, 예, 예. 혹시 이 키조개 그 어업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 20여 년 전부터 했어요. 20년 되셨어요? 예, 예, 그럼. 예. 아 사장님이 지금 제가 딱 봐도 지금 30대시거든요. 아, 복 받으실 겁니다. 야, 그죠, 그죠, 사장님. 아니 그러면은 뭐 20대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실은 이제 뭐 여행사 쪽 일을 하다가 아. 네, 좀 잘못됐어요. 아버님 밑에 갔다가 네. 아버님이 이제 바지락 양식장을 하고 계시는데 바지락 바지락 예, 예 솔직히 이제 배도 운전도 해보고 그 바지락 날르면서 지게를 좀 했어요. 아~ 지금도 현재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솔직히 저희 아버님 손을 보면 다리를 보면 진짜
그 손가락이 너무 휘어가지고 이렇게 그 나이 드신 분들 너무 많이 쓰셔서 예, 많이 전력 너무 많이 쓰셔서 예, 예. 그런 걸 보면서 아버님이 솔직히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솔직히 많이 있었죠. 아버님께 그동안 네. 하지 못했었던 얘기, 네.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 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버님한테 죄송스러운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든 모습도 많이 보였었고 지금은 예전에 고생한 만큼 지금은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으니 앞으로 걱정 마시고 항상 제가 전화드리면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건강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전화를 드리면서도 아버님 진짜 건강하세요. 항상 그 말씀만 드립니다. 하여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잠깐만. 오늘 올 때 분명히 전주 지나갔을 텐데 전화 드렸어 안 드렸어? 엄마 미안해. 엄마.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일단 가자. 안 먹어. 안 먹어. 예. 앞으로 갈까요? 예.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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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 얘기 나와. 야, 가는 거야? 물 먹으면 놔두고. 야, 이것도 다 먹었어. 진짜 관자만 다 먹었어. 야, 니네 이럴 수 있...